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플리카룸 TV의 영상 칼럼으로 제가 정한 주제는 최근 유럽 축구계의 핫 이슈였죠. 첼시와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있었던 케파 사태와 관련된 건데요. 케파 사태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축구 경기를 실제로 당시 경기를 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로 예상이 돼서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또그 공병지 TV에서 그 김병지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 키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병지 TV에서 다뤘던 그 케파 관련된 문제가 비교적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그 작은 부상이 있었었고, 근육 경련과 관련된 작은 부상이 있었었고, 교체 사인이 나가서 교체를 사리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시적인 통증이었기 때문에 케파 쪽에서는 이제 본인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어서 정상적 경기 가능하다는 사인을 벤치에 줬지만, 이제 사리 쪽에서는 부상 외로도 예를 들면 PK를 대비한 상황에서 이제 케파를 교체를 하는 걸로 쪽으로 정하고 이제 교체 사인을 계속 냈던 거고, 그 시간이 이제 꽤 길어졌죠. 꽤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체가 안 되고 외부에서 비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사리가 그말안 듣는다고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고, 문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선수 기용과 관련된 공병지 TV에서 잘 지적을 하고 있지만, 선수 기용과 관련된 부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정권에 대한 거는 당연히 감독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프로 축구에서는 특히 만약에 선수가 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수가 독자적으로 그 경기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 감독이 필요가 없겠죠. 감독이 필요가 없고, 선수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감독을 두는 이유는, 선수들끼리 할수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독을 두고 팀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케파가 예를 들어서, 감독을 지시를 고의로 어겼다,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진 않고, 이제 그 상황이,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이루어졌던,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케파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그 상황이 충분히 이제 경기가 가능한데 교체하는데, 물론 어쨌거나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졸라라든지 감독이 교체를 사인을 주고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나와서 이게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됐던 과정은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비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거 이제 공병지 TV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됐고요. 관련해서 이제 또 박문성 씨의 이제 첼시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케파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수와 관련돼서, 감독과 지금 사리 감독이 아무래도 첼시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성적하고 이제 감독의 성적과 그 다음에 감독의 임기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이제 거의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리의 경질설이 이제 첼시 내부, 내외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죠. 사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첼시 내부의 구단 측 차원에서 이제 케파 벌금이 나가고 한 것들은 당연한 거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토트넘 전에서 이제 첼시 케파는 제외됐죠. 선발에서 제외돼서.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 말을 안 듣는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을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사실 생각이 미치는데, 박문성 씨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금 사리와 관련해서 첼시 내부적으로 지금 감독 경질 문제, 그 앞에 콘테도 그랬었고, 그 앞에 더 가면 이제 무리뉴도 있죠. 무리뉴도 있고 여러 감독이 계속 교체되는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태, 첼시의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박문성 씨가 좋은 지적을 했어요.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 좋은 지적이
뭐냐면 그 첼시의 지금 이사로 있는 로만 측근이죠. 로만 측근이 이제 마리나 그로노프스카야라는 이 여자의 그 이사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방문성 씨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는 되게 좋은데, 방문성 씨 기사의 한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리와 감독이 지금 이제 그렇게 선수로부터 약간 어떤 불신임을 당하고 선수들이 지금 퇴업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라노프스카야가 예를 들면 들여오는 선수들이 이제 감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이 여자가 이제 데려오는 선수들이 감독 의사 상관없이 본인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고, 그 선수들과 이제 감독의 마찰이 생기면, 이 구단 측에서는 이제 감독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을 두둔하면서 이제 감독 얘기 잘 안 듣는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테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사리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를 잘 모르는 이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잘못됐다. 예,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지금 이제 방문 소식 기사에서 예를 들면 그 첼시 내부의 선수 영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이사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것 자체는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그 지금 첼시가 지금과 같은 사실 B클럽 명문클럽을 인정받는 건 어쨌든 로만의 이제 그 구단 인수 이후에 벌어진 대대적인 투자의 결과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한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팀이었고 뭐 중위권 성적은 계속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문구단으로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뭐 B클럽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첼시가 B클럽이 된 거는 아무래도 로만의 이제 과감한 투자였었고 저도 이제 첼시를 사실 좋아하게 된 거는 그 무리뉴가 부임을 하면서부터였거든요. 무리뉴가 부임을 하면서부터 첼시라는 팀을 뭐 원래 리버풀을 좋아했었지만 첼시도 무리뉴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바이에른 뮌헨, 뭐 PSG, 맨시티, 그다음에 뭐 맨유, 첼시 이런 팀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에요. 거대한 기업이기도 하고 로만이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거대 기업들은 상당한 양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뭐 200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뭐 제가 예전에 그뭐 오래전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알아보진 않아서 금액이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들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단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 우승을 하고 뭐그뭐 유니폼을 팔고 그다음에 관중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계권료가 배분이 되고 하면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많은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들이 이제 구단에서 운영으로 나가죠. 그래서 뭐 맨유도 그랬었고 새로운 투자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그 구단이 매각이 되고 새로운 인수자가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 흑자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는데 구단 그런 B클럽 운영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적자가 어쩔 수 없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어느 특정 해에 예를 들면 영업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구단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첼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100년 한 110년 정도 됐나요? 110년 115년 정도 돼서 구단 역사가 짧지만 뭐 에버튼이라든지 130년 140년 된 클럽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영국에는. 그런 팀들이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갖고 있는 누적 적자 이런 것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단의 지금 로만이 예를 들어서 구단을 인수하고 대대적인 금액을 투자를 했지만 투자를 한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경영자는. 그러니까 방문석에서 착각을 하는 거는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은 경영을 하는 사람대로 물러나되 그 경기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뭐 구단 쪽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수를 사고 판다든지 감독을 사고 데리고 온다든지 하는 거 임명하고. 내 생각을 하지만 지금 B클럽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 첼시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그 움직이는 금액들 단위들이 크기 때문에
그 감독이라든지 선수 사고 파는 것들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그 구단의 이사라든지 경영에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 수급 관련된 문제라든지 감독의 수급 관련된 문제에서 관여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구단이 예를 들면 직접 무슨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어떤 필요한 선수가 있다, 필요한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뭐 최근에 이강인 문제에서 보듯이 모든 선수들은 뭐 에이전트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선수를 사고 팔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첼시의 사리나 케파라든지 아니면 선수 퇴업이라든지 뭐 무리뉴가 맨유에서 쫓겨나고 첼시에서 쫓겨나가는 일련의 과정의 뒤에는 그 선수의 그 존재, 선수의 존재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이 슈퍼 에이전트들이에요. 우리가 박찬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이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스캇 보라스라고 미국 그 프로 저뭐 야구라든지 이런 걸 쥐고 흔드는 어마어마한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축구계도 지금 똑같이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뭐 이제 그 수입 기준으로 그 국내도 잘 알려져 있듯이 대표적인 슈퍼 에이전트 5명이 현재 이제 유럽 축구를 주무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죠? 그 무리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데리고 있는 호날두 데리고 있는 뭐 호레 멘데스라든지 아니면 또뭐 선수 보유로는 아마 뭐 최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 에이전트가 그 콘스탄틴 디미트로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일 관련돼 있는 바넷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볼크스 트루트인가 뭐그 친구도 있고 또 이탈리아계로 뭐 미노 마이올라처럼 뭐 그러니까 마피아처럼 생긴 또 인물도 있죠. 근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평균 뭐 데리고 있는 선수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씩 데리고 있거든요. 그이 슈퍼 에이전트들이 선수를 사고 파는데 다 직접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 예를 들면 구단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트들하고의 긴밀한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로노프스카야가 박문성 씨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면 구단 경영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아마 첼시에서 무리뉴가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그 선수 퇴업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퇴업인지 아닌지는 뭐 선수들만이 알고 있는 문제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케파로 대변되는 케파 자신이 이제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첼시 내부의 선수단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무리뉴 예를 들면 선수와 감독이 예를 들어서 갈등을 빚게 되면 그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수와 감독과의 갈등이 생기면 감독이 선수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근데 이 유럽은 다른 게 선수와 감독의 갈등이 생기면 예를 들면 알렉스 퍼거슨이나 아르센 웬거처럼 오랫동안 감독을 한 팀에 오래 있으면서 선수단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감독에게 항명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경기에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감독이 예를 들면 잘릴 위험이 없는 감독인데 그 감독한테 개개받자 선수만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독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슈퍼스타들 예를 들면 첼시 같으면 이제 에덴 하자르 같은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뭐그 외에도 이제 첼시 이런 뭐 여러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 지금은 유럽 축구는 어떻게 되냐? 현재 사리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무리뉴도 그랬었고 선수와 감독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선수들이 감독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제 감독이 부르거나 아니면 선수가 감독을 찾아가서 그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이제 그 갈등이 해결되도록 해서 선수가 축구에 전념하고 감독 본인의 업무에 전념을 하도록 이루어졌지만
현대 축구는 이 그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굉장히 많, 프리미어리그는 뭐 그 자체의 상품성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효과 내에서 선수들이 감독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이.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첼시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선수와 감독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이 선수를 잘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수가 감독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수와 감독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폴 포그바랑 무리뉴와의 그 갈등인데 그 폴 포그바랑 지금 무리뉴는 서로 에이전트가 달라요. 무리뉴는 아마 그 호날두와 똑같이 멘데스가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포그바가 드미트리스 군가요? 아마 그 밑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수가 예를 들어서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선수고 이적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감독실을 찾아가서 감독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만사항을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은 그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선수의 불만을 접수하게 되면 선수가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죠. 자기 의뢰인이고 자기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감독을 찾아가진 않아요. 감독을 찾아가서 내 선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다고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감독도 얘기를 들어주진 않고. 그럴 경우에 이 에이전트가 누구를 찾아가냐? 구단 경영진을 찾아가요. 구단 경영진을 찾아가서 우리 선수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감독과. 그래서 이 문제를 구단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접촉은 선수와 구단이고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수의 불만을 예를 들면 구단의 감독, 선수에 있는 불만이 감독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선수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단을 통해서 구단 관계자가 감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지금 현재 축구에서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선수와 감독이 만나서 예를 들면 포커스 같은 경우는 베컴과 문제 생기면 베컴 직접 감독실로 불러들이거나 선수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단 경영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 심각하다고 보면 감독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선수와 감독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라노프스카야 같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냐? 구단에서 단순히 축구는 축구인의 예를 들면 잘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구단을 경영을 해야지 축구 발전이 된다. 그런 논리가 옛날부터 있었었어요. 한국 K리그에도 있었고 축구협회 내부도 있었었어요. 왜 K리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지금도 뭐 대기업이 다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프로축구라는 게 시민구단도 있긴 하지만 그 축구의 예를 들면 축구협회 회장이 뭐 대우그룹의 옛날 김우중 회장이다 아니면 현대구도자동차의 정몽준 회장이다 되면 축구협회로 회장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기부를 하듯이 해서 축구협회 그 운영 자금을 내는 시기였거든요. 과거에 대기업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잘 집행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요 포스트에는 항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임원들이나 그 직원들을 협회 취직을 시키거나 옮기거나 하거나 구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 뭐 예를 들면 현대 뭐 이런 팀들이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구단 프론트는 비축구인들이고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 있는 시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스텝과 선수단은 예를 들어서 그 축구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예를 들면 그 선수단은 구단 직원들이 축구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구단은 축구는 내가 잘 모르지만 구단의 운영 차원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 안 할 수 없으니 뭐 우리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론트와 현장의 그 갈등 관계가 계속이 됐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프로야구든 프로축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그 첼시 구단에서 극단적으로 이제 드러난 문제예요. 그 선수는 예를 들어서 감독과 선수가 있을 때 그러면 누구를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감독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 감독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그렇지가 않은 게 선수와 감독이 있을 경우에 구단의 예를 들면 이익 차원에서 보면
감독의 연봉보다 예를 들면 아자르의 연봉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감독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르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걸로 아니면 계약금 나머지 연봉에 대한 거를 지불하면 끝이 나지만 선수는 예를 들어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적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단 측면에서 보면 선수 연봉이 예를 들면 사리와 아자르가 같이 예를 들어서 300억, 300억이다가 만약에 치면 사리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약기간 2년이었을 경우 1년을 채우고 1년 나머지가 300억만 주면 끝이 나지만 아자르가 예를 들어서 연봉 3억, 300억짜리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적료가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하면 재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확보한 다음에 이적을 예를 들면 1000억을 받고 내보내면 사리를 내보냈을 경우에는 구단의 손실이 300억이지만 아자르를 만약에 내보내는데 만약에 아자르가 그 불만을 가지고 재계약 기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구단에서는 예를 들면 1000억의 이적료를 못 챙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단에서는 아자르를 붙잡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그로납스카야는 축구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축구를 알 필요는 없고 선수를 사고 팔거나 감독을 내보내고 들어올 때 구단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구단의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의 그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슈퍼 에이전트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들은 예를 들어서 감독들과도 에이전트 관계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단 입장에서 보면 잘못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 선수단과 그 감독 간의 예를 들어서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감독을 내보내는 쪽을 선택하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문성 씨가 예를 들어서 박문성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구단과 감독 있고 하면 선수들 있고 하면 구단은 예를 들어 감독을 선임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감독의 정권을 쥐고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면 구단이 감독 편을만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가.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 내용을 쓰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왔던 문제고 최근에 이제 무린요 건도 이제 같은 케이스라고 보고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지금 255 관련해서 제가 뭐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제 이강인과 관련된 문제. 이강인 선수의 그 지난 칼럼이 이제 이강인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강인의 그 바이아웃하고 1군 계약 그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글을 달았는데 그 제가 댓글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이아웃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강인을 왜 1군에 데뷔를 시켰냐 그랬을 경우에 바이아웃 금액을 예를 들면 뭐 20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로 올렸다 800만 유로인가요? 8000만 유로인가요? 네, 그 금액을 올려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1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강인을 가치를 몇 피 평가를 해서 향후 이제 장래성을 보는 쪽으로 가는 거에 맞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댓글은 예를 들어서 이강인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래성이 뛰어나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이강인을 예를 들면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많은 팬들이 이제 이강인에 대한 그 문제, 1군 관련된 문제, 바이아웃 금액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그 이강인을 이렇게 뭐랄까 지지해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고 할 때도 그 다 미처 얘기 못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식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1000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냐는 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지금 경기를 못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인가요? 또 결장이 됐죠. 결장이 돼서 뭐 엔트리 제외된 건 이제 뭐 그렇다 그랬나요? 어저께 나온 기사가 그러는데 경기에 못 나가 1군에 등록을 해놓고 왜 경기를 못 나가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페인 에이전트 스페인 프로축구 관련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잠깐 했거나 뭐 코치를 경력 있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추가로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케파와 그 다음에 첼시 그 다음에 에이전트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이강인 관련해서 이제 그 들었던 내용의 핵심들은 뭐였냐면 그 우선 바이아웃 조항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억 가까이 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1군에 등했은 이유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그 장래에서 단순하게 이제 장래성을 보고 그금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구단이 바에 그 이강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선수라 그러면 만약에 바이아웃 금액이 천억이다 그러면 1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1군 계약을 했다고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과 연봉에 관련된 사항이 일체 나오질 않아요. 알려져 있질 않고 물론 이제 구단 측이다 아니면 개인이 뭐 그게 발표되는 게 원치 않아서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도 에이전트가 관여가 되어 있고 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선수의 아무리 나이가 어린 선수라고는 하지만 1군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1군 선수의 예를 들면 현재 가치 구단에서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정말 좋은 선수로 평가해서 바이아웃 천억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 만약 선수다 그랬을 경우에 이강인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현재 가치는 이강인의 연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아웃은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어떤 구단이 이 선수를 데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바이아웃 금액이 현재 가치로 쓸 경우에 천억짜리 선수다. 그런 판단이 되면 그 기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실제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이강인이 받고 있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에서는 뭐 프로 계약 계약 연봉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 뭐 축구든 야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선수의 가치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만큼 해줄 거냐 하는 가치를 보고 그 연봉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봉 책정 산정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강인 경우에는 지금 1군 계약에 금액이 안 나와 있을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뭐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안 나와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연봉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2군 경기에 구체적인 그 기록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뭐 이강인이 뭐 2군에서 에이스로 활약을 했다, 뭐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왜 그 산하 유스 팀들이 경기가 별도로 치러지잖아요. 똑같은 그 스케줄을 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강인이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지가, 최근 이강인이 국내에서 1군으로 1군 경기를 뛰기 전까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강인의 현재 가치가 사실 발렌시아가 책정해서 이강인이 지급하고 있는 그 주급이 이 이강인 선수의 현재 가치인데 그 가치가 얼마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바이아웃 금액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군에 왜 등록했냐. 제가 지금 알아본 루트로를 통하면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스페인 구단들에도 이제 중국의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구단을 인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중국 대표 우레이가 스페인에 이제 입단을 한 케이스죠. 근데 현재 지금 발렌시아도 지금 구단주가 중국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알아봤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스페인 축구의 지금 아시안 마케팅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제 그 아시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 축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시아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면 우레이를 띄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이강인 같은 선수도 구단 측면에서 띄울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발렌시아가 그러면 이강인을 바이아웃 조항을 발표하고 1군 계약을 시켜서 이적을 시킬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발렌시아가 곧바로 팔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군에서 더 경력을 쌓게 하거나 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가능성이 높고, 임대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임대 문제까지는 뭐 거론하지 않지만 어쨌든 바로 그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었어요. 저도 이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강인이 만약에 선수를 예를 들어서 판다 다른 클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그 1군 계약이라든지 바이아웃 금액들이 이제 이강인의 향후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아웃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강인을 예를 들어서 원하는 팀 다른 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에 묶여버리면 이제 이강인이 몸이 자유롭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그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 우려가 되는데, 뭐 바이아웃 조항을 설정해 놨더라도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스페인 그 프로축구 규정 잘 모르겠지만 뭐 조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구단 측에서 그거 부분을 뭐 양보를 해서 매각을 한다 이적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뭐그 적정 이적료를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적료를 챙기든 어떻게 하든 바이아웃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 1000억으로 설정이 돼 있다가 구단 측에서 보면 만약에 이강인을 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바이아웃 조항에 있는 설정된 금액이 선수 이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지 당장은 팔지는 않더라도 이강인을 팔 때는 이강인을 통해서 구단은 재미를 좀 보겠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팀이 되는지 아니면 아시안에 대한 어떤 그뭐 맨유 같은 경우 이제 박지성 효과를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차원을 노리고 이제 가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강인 관련된 문제는 뭐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향후 사태를 좀 보면서 뭐 좋은 정보가 있거나 하게 되면 다시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이강인과 관련된 문제는 역시 그 케파에 관련된 문제처럼 역시 에이전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강인의 그 임대 관련된 문제들도 에이전트 쪽에서 터뜨렸다가 곧바로 이제 그 문제가 좀더 커질 것 같고 하니까 곧바로 진화에 나서서 그런데 대개 지금 1차 에이전트의 얘기와 2차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1차 에이전트의 얘기가 맞고 2차 에이전트들에게 이제 부정하는 식으로 나오면 거의 1차 그 얘기가 임대가 아마 간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맞는 결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먼저 에이전트 쪽에서 이적을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2차로 예를 들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가 나오면 실제로는 맞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뭐 어떻게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아끼는 선수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할수 있는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더 좋은 축구를 할수 있고 또 본인이 더 좋은 축구를 함으로써 한국 축구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모두에게 이제 해피한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강인 선수를 응원해주고 또 지켜봐주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케파와 관련돼서 뭐 간단한 영상을 제가 올려봤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